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 은총 씨와 함께 할 악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찍고 있고 여기서 마이킹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도대체 왜 이런 마스터 건반에다가 마이킹을 해놨는지 그렇죠. 의아할 수 있으나 스피커가 달려있는 맞습니다. 모델입니다. 이게 가장 특징적인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카이의 귀여운 사운드를 이걸로 모니터를 해볼 거예요. 뭐 엄청나게 의미 있는 좋은 사운드라기보다는 이런 소형 마스터 건반에 스피커가 달려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 어떤 갖고 놀 만한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는 그렇죠, 얘기가 되겠죠. 뭐 좀 장난감적인 그렇죠. 느낌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딘가 우리 뭐 야외 뭐 작업하러 나갈 때 괜히 갖고 나 괜히 볼륨 켜놓고 그죠? 뭐 이게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헤드폰 모니터를 하기 때문에 밖으로 뭐 들릴 일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어디 얘만 가지고 나가서도 갖고 놀 수 있는 네, 인터널 사운드를 갖고 있는 모델입니다. 자, 아카이의 MPK 미니 플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이렇게 쭉쭉쭉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가 외관 위주로 나와 있는 관계로 한글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격은 약 20만원. 네. 자, 여기 볼게요. MPK 미니 플레이 마크 3고요. 네.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 내장, 미니 컨트롤러, 키보드 이렇게 되어 있죠. 어디서나 연주하세요. 저기 사진에 저 여성분도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그렇죠. 침대에서 아주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네. 네, MPK 미니 플레이 마크 3는 건전지로 14시간 구동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원 어댑터나 충전기 케이블 등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많이 확인을 해봤는데 진짜 꽤 많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활용할 수 있는 사운드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뭔가 종류별로 128개의 악기와 드럼킷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폰 단자도 당연히 가지고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스테인, 보통 이런 작은 미니 건반 같은 경우에 서스테인이 보통 버튼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아예 서스테인 단자가 있어서 서스테인을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프로페셔널 퍼포먼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키패드 자체가 조금 더 터치감이나 민감도가 좋다고 하는데 약간 연주를 해보니까 뭐 무난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여러가지 프로그램에 연동시켜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능으로 노브나 패드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휴대하기에도 편하다. 이게 진짜 귀엽네요. 노트북에다가 미니 스피커에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분이 되게 행복해 보이네. 정말 재밌는 작업장을 만들어놨네요. 맞아요. 제가 원래는 사실 집에다가 딱 요 정도만 해놓고 싶었는데 또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안 돼. 빨리 갖다 버려. 처분해야 돼 진짜. 안 돼. 진짜로 안 그러면 자꾸 늘어나. 자, 그렇습니다. 무한한 창의력을 구현할 수 있는 MPC 비츠 DAW와 플러그인 이펙터 가상악기를 제공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다양한 거를 주니까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기술 사양 사이즈 보시면은 뭐 아주 컴팩트하죠. 317, 178, 58 무게는 1kg가 안 나가기 때문에 역시나 여행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자, 여기 있는 기능들 방금 전에 위에서 다 살펴봤고요. 그럼 바로 외관 보고 올게요. 네. 자, MPK 미니 플레이입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옆면이 이렇게 살짝 하면서 딱 꺾여 있죠. 네. 요 정도의 경사도를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는 패킹이 있고 이쪽에 이제 이렇게 여는 거군요. 네. 레드와 블랙의 조합. 그렇습니다. 요렇게 알칼라인 AA 네 개가 들어갑니다. 네. 요렇게 닫아 주시고 자, 앞면 돌아와서 보시면은 요쪽이 바로 스피커고요. 볼륨 이렇게 조정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네, 그 피치밴드하고 네. 모듈레이션 이쪽에서 같이 조정을 되죠.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르페지에이터, 옥타브, 다운업, 그 다음에 플랫벨, 노트리피트 이런 건 이따가 저희가 그 직접 시연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패드 AB는 요거의 이제 AB 구성, 요 노브 AB는 요거의 AB 구성 바꿔서 네.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키와 드럼도 이따가 시연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뒤쪽에는 파워와 USB 헤드폰 단자 서스테인 페달 꼽는 데가 따로 있어요. 이게 네.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시연하면서 나머지 버튼들은 다 설명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지금 보고 계신 기능들 전부 다 여기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 자체 사운드만 먼저 확인을 해볼 거예요. 네. 이 인터널 사운드를 끄면은 밖으로 소리가 안 나는데 인터널 사운드를 켜는 순간 이 안에 있는 소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래서 볼륨으로 이렇게 네. 지금 이게
키스하고 드럼스가 있는데 이 드럼에 해당하는 할당된 거를 드럼을 바꾸면은 요 세트를 여기서 변경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세트라고 하면은 진짜 기능이 진짜 많아. 이렇게 됩니다. 네. 그다음 여기도 뭐 룸 세트, 파워 세트. 자 이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풀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풀레벨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아무리 살살 쳐도 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패드 칠 때 풀레벨로 해놓으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뭐 세트도 다 브러쉬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 재밌는 거 이런 거. 저거네 끼익 허네 그렇습니다.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노트 리피트를 해놓게 되면은 이 탭템포에 맞춰갖고 탭템포를 좀 늦춰볼까요? 이런 식으로 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교해. 자 이런 사운드들을 내실 수가 있고 이런 기능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옥타브 마이너스 플러스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테고 그 다음에 이 페이보리트는 이걸 누르면 원하는 사운드가 튀어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걸 해놓고 여기다 두 개 꾹 누르면 그게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드 AB는 이거를 A와 B로 나눠갖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거 저장되어 있는 B 이렇게 하면 A 여기도 마찬가지 네. 노브 AB로 나눠서 쓰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키에서 다양한 소리들 들어볼게요. 이건 피아노였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아까 그 서커스 뭐였죠?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홍키통키 그렇죠. 옛날 슈퍼현대 콤보 이런 거 많이 했다. 이런 거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성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진짜 그게 뭐 다양한 것들이 있고 뭐 이런 비브라폰류의 계열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놀기에 좋게 많이 들어있어요. 맞아요. 뭐 락 올간 약간 그러니까 최대 출력의 스피드 좀 찢어지긴 하는데 맞아요. 살짝만 낮춰서 이 정도만 해놔도 자 그 다음에 또 기타도 있어요. 그리고 일렉도 있어요. 디스토션 뭐 이런 것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아까 뭐 바이올린 뭐 스트링도 다 있더라고요. 심지어 뭐 트레몰로도 있어. 피치카토 그리고 오케스트라 팀파니 오케스트라가 히트가 있던데 오케스트라 히트 나와봐. 뭐 이렇게 많아? 많죠? 128가지가 있어요 이거. 이런 거. 근데 뭐 하다 보면 뭐 트럼펫 뭐 브라스 계열도 있고요. 그 뭐 아예 리드도 있어요. 리드. 별게 다 있습니다. 패드도. 진짜 그냥 막 밖에 갖고 나가서 놀면은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쓰시는 그렇죠. 거죠. 자, 이렇게 해 갖고 기능들 다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터 건반으로서 마스터 건반으로서 뭐 어떤지 뭐 그거는 뭐 그냥 사실 느낌적인 거니까 그렇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여 주시고 네. 이랬다 저랬다 사용 소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자 인터널을 끄면요 이제 안에 들어있는 소리와 사운드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사전에 말씀드린 거지만 이걸 이 용도로 쓰실 수는 없어요. 이거 지금 인용이니까 치고 했는 거지. 요거는 뭐 그냥 사실 정확하게는 뭐 예를 들면 저는 피아노를 잘 못 칩니다만 뭐
단순한 보이싱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뭐 EP 같은 거. 요즘 뭐 힙합 음악이라든가 R&B 소울 이제 루프성 음악들. 그러니까 이제 EP 같은 거 불러서 그냥 땅땅 코드 정도 찍고 그다음에 이제 드럼 같은 거 찍고 베이스 찍고 요 정도로는 쓰일 수 있지만 방금처럼 저 형이 저렇게 했던 거는 사실 좀 불가능해요. 네. 그냥 이런 거는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느낌. 이거 할 때 이제 플랫을 딱 해놓으면은 좋네. 편하네 이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참 아르페지에이터 보여드릴게요. 아르페지에이터를 하게 되면은 아르페지에이터를 이걸 일단 간단하게 한번 받아볼게요. 후드려 때렸죠. 자, 이렇게 해놨어요. 힘들어하는데? 지랄라. 드럼 친 애가 어제 술을 먹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술을 오지게 잡았어. 좀 많이 먹었네. 마지막에 두둑. 뭐 느낌 있네. 오케이. 느낌 있네요. 이건 그대로 살릴게요. 자, 이걸 왜 해놨냐면은 저희가 지금 여기 아르페지에이터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기본 틀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갖고 해봤는데 이 아르페지에이터는 활성화를 시켜놓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재밌네. 네, 뭐 이렇게 해서 아르페지에이터도 갖고 놓으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이건 쉽진 않네요.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 사람이 누르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게 기계처럼 제가 딱 누르지 않으면. 얘는 이제 그 템포로 인식해서 바로 그대로 꽂아버리는데 그쵸. 사용하기가 그렇게 뭐 편하지는 않네요. 편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렇다고 이게 건반이 지금 큰 것도 아니고 맞아요. 뭐 요렇게 뭐 닭 빨바닥 돼가지고 이렇게 닭 빨바닥 누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요런 기능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재밌네요. 아주 재밌게 쓸 수 있는 아카이 프로페셔널 플레이 미니 플레이였습니다. 저는 플레이. 이 제품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이거를 분명히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저는 뭐 이 기어 되게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재밌어요 일단. 네, 소리 나는 거 여러분 어딘가 갖고 나가서 재밌게 갖고 오시면은. 그리고 여행용으로 이제 가져갔을 때 약간 크지만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는 크기. 그리고 가서 좀 더 충분히 뭐 이렇게 여행 갔을 때 작업 스케치를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챙길 수 있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좋네요. 작은 것 중에 스피커가 달려 있는 또 이런 잔재미를 주는 모델이 나와서 아주 반갑고요. 네, 오늘 MPK 미니 플레이 같이 가지고 재밌게 놀아봤습니다. 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